소워니놀이터. 안녕하세요, 소원이에요. 오늘은 엄마가 빼빼로 코디를 만들어줬어요. 시원이는 1번 책, 소원이는 스키시 책이네요. 먼저 뭐부터 볼까요? 시원이부터 보세요. 여기는 시키지가 있어요. 시키지를 가방에다가 걸 수도 있어요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진짜 초코초코하죠? 먼저 옷을 입혀볼게요. 시원이 옷은 왠지 촉촉한 초코 느낌이죠? 머리띠가 너무 귀엽네요. 초코초코해진 것도 귀엽네. 쌍그졌어. 귀엽네요. 그치만 오늘은 선글라스를 안 쓸게요. 그 다음에 빼빼로도 들기 해주고. 어때요? 초코초코하셨죠? 초코 코디는 끝났고, 시키시 책인 이 딸기를 해보겠습니다. 딸기 빼빼로도 이제 바뀌었습니다. 열어보면 무드무드 얘는 다 딸기네요. 소원이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여워. 난 핑크를 좋아하거든요. 그치만 맛은 초코를 좋아합니다. 머디핀이네요. 이렇게 끝에다가 해줄게요. 여러분도 어때요? 코디 입혀보니까 더 핑크핑크해졌죠? 이 두 가지의 코디들을 다 입혀봤어요.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귀엽죠? 빼빼로 다닐 때 친구들한테 한번 선물해보세요. 그럼 아주 좋아할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
Thank you.
다음 시간에 만나요.